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청원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오늘 올떡 티팅주 또 단연 또 메타버스 대장주네요. 맥스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메타버스의 질주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는 지난 10년 동안 증강현실 이 AR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맥스를 볼 때는 크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만큼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반짝이 아니라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세가 결코 현재 시점에서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실적인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대다수 기업들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기대감이겠죠. 실적과는 무관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보일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해당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분기가 하나, 둘 정도 지났을 때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적자의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 즉 턴어라운드가 되게 되면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할 겁니다. 2차전지가 그랬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실적이 크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주도주로 지난해부터 자리 잡고 계속해서 올라갔죠. 그러다가 실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나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테마와 실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중기 혹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술적인 분석인데 맥스트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크게 있었던 시점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이 좋았죠. 굳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금수저였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오늘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지난 8월 4일에 있었던 이 엄청난 매물을 모두 소화해버립니다.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기가 결코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연말까지 참고로 저는 코스닥은 결국에는 올 연말에 1060포인트를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주도주, 메타버스, NFT, 2차전지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보유하시고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홀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2만 5천 원 홀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메타버스 안에서 대장주 맥스트라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황윤석 대표님은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메타버스, NFT, 게임 막 이런 쪽에서 지금 불꽃쇼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LIG 넥스원이 오늘 14%가 넘는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에서 한국과 이제 미사일 샘이라고 하는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트윗에다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가 4조 1,500억 정도의 규모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LIG 넥스원의 매출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의 거의 두 배가 넘는 그런 지금 수주를 한 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저 천궁 샘이라는 미사일의 그 개발은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LIG 넥스원에서 제작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영업이익이 354억 8,100만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2%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고요. 매출은 4,588억 원, 11%.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방위산업 관련주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도 무기, 뭐 통신 장비, 감시 정찰, 뭐 무인 체계 등의 분야에서 양산 신규 수주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2030년까지 또 3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국내 개발 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이런 점도 강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장중에 밀리게 마련인데요. 네. 분봉상으로 전혀 밀리질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폭발적인 거래가 실렸습니다. 여기 보면 거래가 실리면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갭상승하는데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네. 자, 이러면 주봉상으로 볼 때 이게 고점인데 어떻게 쫓아가겠냐 아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네. 52주 신고가상으로는 네.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다고 네.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 7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자, LIG 넥스원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11월 17일 수요일 주식시장 지금 마감됐습니다.